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도시 시청자 여러분. 예, 지금 여기 국회고요. 예, 지금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저녁 그 파행돼 가지고 김남국 의원님을 만나 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오늘 저기 여야 쟁점이 뭐였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인사청문회는 오후 이제 보충질의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장 김오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질의의 이제 주요한 내용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뭐 MBC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법사위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변론, 그런 어떤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그 사건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를 하자 유상범 의원님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받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수진 의원이 우리 김용민 의원을 보고 약간 좀 노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눈을 계속 이렇게 치켜 뜬다고 크게 뜬다라고 해서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발언을 했고요. 그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갈등이 붙어가지고 사과를 하라, 먼저 사과를 하라,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서로 간에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마무리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뭐 저희 TV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여당 의원들은 이제 전체 회의실에 계속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당이 끝내 먼저 사과를 요구를 하면서 회의 진행을 의사 일정을 이렇게 협력하거나 협조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달라라고 하면서 의사 일정을 변경해달라라고 했는데 의사 일정이 오늘 하루로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12시를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산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 3, 4분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이것을 저희끼리 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청문회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을 그 원내대표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김도우 의원이 들어와서 통보했을 때에는 뭐 한 3,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동으로 그렇게 산회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예.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장 청문회 관련돼서 이제 다시 그 청문회 일정과 관련되어서 날짜를 잡지 않는 이상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여야 간사 간에 또 합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의사 일정은 12시가 지나서 자동으로 산회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오늘 김남국 의원님은 그 후보자한테 무슨 질문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후보자의 도덕과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좀 질의하고자 했고요. 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계획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또 했고요. 또 사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전관예우인데 전관예우가 사실은 근절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사법적인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